I always prepare for everything. Without preparation, I cannot do anything. But this morning, Pastor Robin, he suggested me, so I was. Pardon? Yes. Yeah. I was embarrassed by the sudden suggestion. I think God is trying to break my preparational style. So I want to obey my God. Forgive me for stopping here in English. Actually, I did not prepare anything, so I want to speak in Korean. Please help me. Thank you.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우리 80으로 볼 때요. 30세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고 또 40년 동안은 이제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시간이고 마지막 10년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는 시간으로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제 삶의 30살까지는 3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실 안에 하초처럼 고이고이 잘 자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는가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던 인생이고요. 그때 제 나이 20대 말에 선교한국 94, 아까 우리 최현주 선교사님 94년도, 예, 저는 96년도였던 것 같아요. 96년 선교한국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했지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그때 5대양 6대주가 펼쳐져 있는 세계지도가 보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저는 한국 떠나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픈 사람인데 왜 갑자기 한나라를 보여주셔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할 사람인데 갑자기 5대양 6대주를 왜 보여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많이 불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5대양 6대주를 보여주셨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진행되던 선교 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선교를 배워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의 그 선교적 삶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던 해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필드에서의 경험과 또 그 이후에 저희 교회 선교부 스텝으로서 또 KWMA 스텝으로서 그리고 또 웨익 인터내셔널 영국 본부의 오퍼레이션 월드 팀의 리서치 사역으로서 선교사의 삶을 한 16년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그 시간 동안 선교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잠시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왔을 때 저희 교회 선교부 담당 간사님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에 이렇게 벼락이 떨어지는 게 어떤 건지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심 하나님이심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4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6년 반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섬기는 사랑의 교회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분이고요.
남편하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고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옆에서 제가 6년 반 동안 내조하면서 참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예, 남편의 삶을 보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부모님의 사랑과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순탄하고 평탄한 그런 길을 가다가 남편의 삶은 저와 다른 굉장히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었는데요. 예, 그런 남편과 함께 이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원래는 이제 그 천문학 교수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천문학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했던 학자였습니다. 남편은 예 그런데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30대 가장 사람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는 30대에 병원 생활을 8년 동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예 그런 분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기적적으로 이제 병원 8년 생활은 휠체어를 3개월 동안 타는 생활을 했었고요.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휠체어에서 어느 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로만 듣고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다가 제 가까이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예, 그래서 남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저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남편 사역을 내조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 육신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분이었고요. 그런 쪽으로 또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사 논문 쓰는 과정 중에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논문은 미결 상태로 끝났지만 어쨌든 남편의 삶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기 전엔 선교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남편과의 삶을 통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인해서 수술 받고 예 결국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을 떠나 보내고 애도의 시간으로 이제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남편이 살아 생전에 그 힘든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사역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예,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요. 짧은 인생길, 남편이 50대 중반에 천국을 갔거든요. 짧은 인생길 살면서 땡큐 짧은 인생길 살면서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과 그리고 또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의 자리에 내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20대 초반에 주셨던 5대양 6대주의 그 세계 지도의 그 비전이 아직까지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단체들을 찾아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위디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소속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예전에도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생활을 할 때도 사랑의 교회 소속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랑의 교회는 이제 저의 모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안에서 그 디아스포라 선교가 올해로 5주년이니까 2018년이네요. 예, 그때부터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부목사 3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공공연히 드러나는 어떤 사역은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기도만 그 멤버들과 함께 기도만 하는 기도의 자리에 5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위디 선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위디 가족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결혼 전에 16년 동안의 선교사역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 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애도의 시간 2년이 지나고 이제 한 15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70이 될 때까지의 시간 예. 아, 15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남편이 못다한 사역 또 남편이 남겨준 바톤을 받아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이 되면은 그렇게도 마음에 그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직 천국 갈 때까지 멀어 보이는 사람이 계속 천국 얘기하면서 이렇게 눈물 짓고 있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큰일을 겪고 나니까요. 그냥 단순히 죽으면 가는 곳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예, 남편 떠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와우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 아 그곳에 남편이 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 저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나도 갈 건데 나는 조금 나중에 가는 거지. 예, 그렇게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요. 선물이더라고요. 어제도 저 같은 방 룸메이트인 우리 현 교수님께 잠깐 나누기도 했지만 저는요 남편 떠나고 나서 제 신체와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의사들은 환자가 내 간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의학적인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 간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사망인데 사망을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코끝에 제 손가락을 대고 숨을 들이키면서 고마워 내가 나 네가 오늘도 일을 해주어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구나 감사 신체와 대화하는 습관이 생기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두 발로 걸어다니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울고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 예전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울고 싶으면 내가 우는 거고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물 하나님 오늘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천국 안 부르셨으니까 오늘도 제가 할 일이 있군요. 우리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루가 선물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이제 남편 떠나보내고 애도의 시간 한 2년간 시간 보내면서 저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He lifted me out of the pit of destruction, out of the sticky mud. He stood me on a rock. He made my feet steady. 정말 깊은 수렁,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 상태로 내버려뒀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간들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요. 장례 치르고 먹지도 못하고 잠 못 자는 거 당연하겠죠? 그때 저희 80이 넘은 노모께서 같이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못 먹고 멍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옆에서 멍하고 계시고 제가 잠을 안 자고 멍하고 있으니 어머니 또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주무세요. 엄마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말씀 네가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니? 네가 안 자는데 내가 어떻게 자니? 그 소리에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뭔가가 내 머리를 강하게 쳤어요. 이러다가 어머니 장례까지 치르겠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넘어가는 밥이지만 삼켰고요. 안 오는 잠이지만 누워서 하나님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저희 사랑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저희는 교회 안에서 영원한 믿음의 가족들이라 해서 영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영가족들 특별히 남편이 섬겼던 시니어 공동체 포에버라고 있습니다. 예, 그 공동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정말 저의 삶을 염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누군가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삽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저희 믿음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높이 찬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